그랩더 기타의 오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카페 3차 신청곡 투표로 결정된 곡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곡 연주는 바렉코드로 진행되지만 자, 개방형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노래니까요. 자, 초보자분들도 주법만 익히셔서 쉬운 코드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카프를 1번 플랫에 꽂아주시고요. 첫 코드 Cm7입니다. 다음 Cm7의 9. 자, Cm7에서 2번 줄을 잡고 있는 새끼손가락을 떼주시면 되는 거고요. Cm7의 11. 자, 이번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7번 플랫을 누르고 있지만 카포를 1번 플랫에 끼었기 때문에 카포가 잡고 있는 1번 플랫부터 개방연이라고 치고 플랫 번호를 세주시는 겁니다. 다음 A-7. 자, 이 곡에서는 두 가지 쉐입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개방연에서 잡는 모양, 하나는 5번 플랫에서 잡는 모양입니다. 자, 이때는 약지를 눕혀서 세 줄을 동시에 잡아주시거나 하나씩 각각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발에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A-7의 9, A-7의 11. 자, A7 서스포 모양이랑 똑같죠? 자, A-7의 9과 A-7의 11,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F-9의 정식 코드 쉐입은 따로 있지만 이 곡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대로 연주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코드 A7입니다. 자, 이렇게 개방연에서 잡는 모양과 5번 줄 개방연을 베이스로 1, 2, 3번 줄을 잡는 모양, 이렇게 두 가지 쉐입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바렉코드로 잡으셔도 좋고요. 다음 D-7. 자, 중지로 5번 줄 5번 플랫, 검지로 4번 줄 3번, 약지로 3번 줄 5번,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손가락 스트레칭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발에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7의 9. 자, 10번 플랫에서 검지로 발에를 잡아주시고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2번 플랫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새끼손가락만 떼면 그냥 D-7 코드이고요. 다음 E-7. 이 코드 역시 개방연 쉐입과 7번 플랫에서 발에로 잡는 두 가지 쉐입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F-9. 검지를 눕혀서 4번 줄과 1번 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G 코드입니다. 네, 주법 보겠습니다. 우선 곡의 기본 패턴부터 익혀둘게요. 두 마디 패턴과 한 마디 패턴, 이 두 가지로 연주가 되고요. 두 마디 패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박에 베이스, 다음 고음부, 퍼커시브, 바로 전체를 틀어주시고 다음 다시 고음부, 퍼커시브. 자, 이 전체 고음부, 퍼커시브를 두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두 마디 패턴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퍼커시브 후에는 고음부에서 개방연을 뜯어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 주시고요. 자, 천천히 이어서 패턴 보여드릴게요. 3, 4. 자, 한마디 패턴은 방금의 연주를 두 번째 퍼커시브까지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셋, 넷. 자, 기본 패턴을 파악하셨으면 인트로부터 연주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스와 고음부를 동시에 치는 부분에서 코드 체인지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음부에서는 1번 줄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A-7 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 라인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와 2번 줄을 동시에 친 다음 2번 줄을 떼면서 풀링 오프 다음 3, 4, 3번 줄 순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F-9에서는 전체를 친 후에 중지로 1번 줄 4번 플랫을 해머링 풀링 오프 해주신 다음 2, 3번 줄 순으로 쳐주세요. 자, 그럼 인트로 연주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자, A 파트는 앞서 연습했던 기본 패턴으로 연주해 주시고요. 자, B파트는 이 두 마디 패턴을 살짝 변형시켜서 연주해 볼게요. 고음부를 칠 때 스타카토로 짧게 끊어서 연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스를 친 다음 고음부를 두 번 쳐주시는 거고요. 자, 이어서 연주 보여드릴게요. 셋, 넷. 자, 전체적인 연주는 앞서 연습했던 기본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애드립 패턴만 보겠습니다. 네, 우선 A7의 플랫 9 코드에서의 애드립입니다. 자, B파트 16번째 마디에 나오죠. 자, A7 코드에서 퍼커시브 후에 1번 줄 6번 플랫을 잡아서 풀링 오프 해주시고요. 2, 3, 2번 줄 순으로 쳐주세요. 다음 C파트 세 번째 마디에 C메이저 7 코드에서의 애드립입니다. 자, 퍼커시브 후에 코드를 그대로 한 칸 뒤에서 잡아주신 다음 고음부를 쳐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1, 2, 4번 줄 순으로 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C파트 마지막 두 마디 보겠습니다. A7 코드를 두 번 쳐주시고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누른 다음 고음부. 자, 다음은 A7을 잡고 있는 모양 그대로 5번 플랫까지 올려서 고음부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를 배워봤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니까 즐겁게 연습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오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